어버이날인 오늘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. 큰 일교차는 주의하셔야겠는데요. 아침과 저녁으로는 다소 쌀쌀합니다. 아침 기온 광주 15도를 비롯해서 담양이 12도, 곡성은 11도로 출발을 했고요. 낮 기온은 광주가 2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. 대부분 지역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낮 동안에는 살짝 덥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. 이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. 현재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.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. 낮이 되면서 안개가 걷히고 구름 사이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. 또 곳곳에 오후에는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으니까 휴대하기 좋은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. 현재 광주가 15도, 장성이 12.1도를 보이고 있고요. 낮 기온은 영광이 21도, 담양과 화순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목포가 21도, 해남과 광진 23도로 어제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. 곡성 24도, 구례 23도, 보성과 순천은 22도로 예상됩니다. 남해 서부 먼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. 오늘과 내일 남해상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고 당분간 서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번 주 계속해서 맑고 따뜻한 날씨 이어지겠고요. 일요일에는 우리 지역 비 소식 있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